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아, 정말 반갑네요. 자, 이번 시간에도 또 좋은 차 한번 제가 골라서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좋은 차, 마음에 드시는 차 몇 대 정도 나올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차량은 바로 기아의 올뉴 카니발 9인승 모델이에요. 자, 1,000만 원 초반대에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쓸만한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15만 키로 이하만 한번 선택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92대 정도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12만 키로, 15만 이하만 한번 볼게요. 8대 정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은 하얀색이고, 외관 자체가 아무래도 하얀색이 조금 더 인기가 좋고, 금방 팔리고 많이 팔립니다. 사이드 스텝 있죠? 판매가는 1230만원, 13만 키로에 16년형이죠. 15년 9월에 등록했어요. 연식이 이제 16년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이 차량은 일단 외관은 합격, 너무 이쁘죠. 실내도 괜찮은 편이고, 양방향 통풍 열선 보시면 핸들 열선 에코 시스템 감지 센서 옵션이 들어갑니다.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자, 매연이 고작 1%밖에 안 나와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매연 관리 우수하죠. 그리고 렌트가 없음, 사고가 있긴 있는데 뒤쪽에 판금만 두 군데 있어요. 살짝 이거밖에 없고. 세부 상태는 깔끔합니다. 저는 이런 차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뒤에 판금 두 개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은 빠지거든요. 가격이 많이 다운돼요. 그래서 좀 싼 편입니다. 1230. 그래도 좋아합니다. 가격이 싸니까. 키 두 개 있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일단 실내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 차량입니다. 괜찮죠? 자, 이 차량 당연히 오토 슬라이딩도 자동문은 다 있어요. 자, 첫 번째 추천 차량이었고, 이 정도면은 사도 됩니다. 다음 점이도 두 번째 차량 볼까요? 자, 9인승의 프레스티지 등급. 색상은 이제 다크 그레이 색상. 외관 자체가 굉장히 빛나요. 이 차는 쓸만합니다. 자, 1250만원, 16년식에 14만 키로. 자, 그리고 8월 달에 가지고 온 모델이고, 사고견을 보시면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죠. 그리고 렌트가 없음. 자, 세부 상태를 보시면 또 깔끔하죠.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트레드는 한 65% 남았고, 파워 트렁크를 추가했어요. 자동문은 기본 옵션이고, 뒷좌석 열선 플러그는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썬루프 추가했고, TV 추가했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추가한 거고요. 자, 이렇게 옵션이 많기 때문에 양방향 통풍 열선 있고요. 오, 괜찮지 않나요? 옵션 많은 차. 그리고 실내가 시트가 2열 시트를 보시면은 거의 사람이 안 앉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그럼 3열도 안 앉았겠죠? 자, 이 차 깨끗하고 좋죠? 저는 이런 차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또 다음 차 볼까요? 다음 차입니다. 아, 이번 차는 사지 마세요. 2월 달에 가져왔죠? 이런 거는 사지 마세요. 들어온 지가 아무래도 묶인 차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9월 달이잖아요. 무려 7개월 전에 가져온 차 사지 마세요. 다음 차입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고 2024년 1월 2일 날 입고된 날짜가 8개월 전에 가져온 차. 이런 차 왜 삽니까? 이런 차 사지 마세요. 이런 거. 날짜 정확히 보셔야 돼요. 보통 날짜 같은 경우는 딜러들이 이제 이걸 알려줄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고지 안 합니다. 굳이. 그래서 저거 함정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다음 점이다. 자, 올뉴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1290만원, 13만 3천 키로 17년식입니다. 자, 이 차는 이제 6월 달에 가져왔죠. 6월 달 괜찮아요. 자, 요 차량. 보통 한 4개월 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검정색이고, 성능 점검을 보시면은 사고 교환은 이상이 없죠. 완전 무사고. 이런 거 좋죠. 매연 4%면 매연 관리 우수하고, 렌트도 없고, 세부 상태를 보시면 또 깔끔하고, 이런 차 괜찮잖아요. 이런 거 사셔야 돼요. 타이어가 좀 아쉽네요. 저희가 교체해드리면 되고, 그리고 자동문, 뒷좌석 열선,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 미끄럼 방지 옵션 들어가 있고, 이 정도면은 괜찮죠. 그리고 딱 보니까 그거예요. 프레스티지 기본만 있어요.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1399만원. 이제 1000만원 중반대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뉴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연식 자체가 이제 높아지죠. 17년식이고 14만 8천 킬로 7월 달에 가지고 온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얀색이라서 예쁘죠. 이런 차 이런 느낌. 실내는 이렇게도 깨끗하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고, 성능 점검을 보시면 사고 교환이 전혀 없죠. 무사고. 이런 차 사셔야 돼요. 이런 차. 자, 매연은 7%, 렌트 없음. 자,
세부 상태를 보시면 또 깔끔합니다. 이런 거 사셔야 돼요. 이런 거. 자, 이렇게 보시면은 220V 미끄럼 방지 자동문 옵션 들어가 있고 뒷좌석 열선 플러그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플러그 자동문 여기까지가 추가 옵션이고 담초 부격 1,440만 원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주 하얀색 그리고 17년식이고 11만 킬로 7월달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얀색입니다. 사이드 스텝 추가되어 있고 양방향 통풍 열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 옵션 먼저 볼게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 내비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 있죠.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크루즈 컨트롤 자동문 있고 이 차량 추가 옵션은 내비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거기까지가 추가 옵션이고 오토 슬라이딩도는 이제 기본이죠. 자, 1인 신조라서 또 메리트가 있고 매연이 3%밖에 안 나와요. 렌트 없고 사고 교환 전혀 무사고 완전 무사고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 이런 거 사시면 돼요. 무난하게 하얀색으로 사시면 너무 좋죠. 다음 점이도 1,450만 원 또 하얀색. 자, 올류 카니발 프레스티지 10만 킬로밖에 안 탔습니다. 자, 7월 달에 가지고 왔고 16년식 바디예요. 느낌 좋죠. 그리고 실내 시트 이 정도면 괜찮죠. 성능 점검을 보시면은 사고 교환이 전혀 이상이 없죠. 이런 거 좋아요. 매연이 1%? 와우.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 이런 차 사야죠, 이런 차. 자동문 있죠? 그리고 뭐 뒷좌석 열선, 그리고 전동 시트. 이건 저희가 복원해 드릴게요, 찢어진 부분.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은 이제 추가 옵션입니다. 이 정도면은 양방향 통풍 열선 다 있죠. 괜찮죠, 하얀색. 자, 그리고 또 다음 차입니다. 1,479만 원. 노블레스예요, 등급이. 11만 킬로에 16년식 8월 달에 가지고 왔어요. 검정색 바디입니다. 외관 자체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요. 성능 점검을 보시면 면 3%. 자, 렌트가 있다 없다? 없다. 사고 교환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네요, 교환이.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 이런 차 사시면 돼요, 이런 차. 실내는 이제 브라운입니다, 브라운. 연동 시트 들어가고. 파워 트렁크 추가. 썰루프 추가. 와우, 하이패스 블랙박스 메모리 시트 추가. 좋아요. 플러그 추가 열선 있고 이런 차 이런 차 왜 안 팔립니까? 이런 차를 사야죠. 옵션도 좋고 썰루프 있고 와 너무 좋네요. 다음 차 볼까요? 1470. 자, 9만 킬로 주행거리 생각보다 짧아요. 자, 8월 달에 가지고 온 차량이고 외관 자체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블랙입니다. 사이드 스텝 있고 자 사고 교환을 보시면 면 5%. 자,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전혀 없죠.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트렁크 뚜껑 교환 하나 있습니다. 단순 수리예요. 사고 이력은 포함 안 됨. 단순 수리만 있음. 자, 세부 상태를 보시면은 또 깔끔하죠. 이런 차 사시면 돼요. 이런 차. 외관이 정말 빛나기 때문에 그런 점 마음에 들어요. 실내도 상당히 깨끗하고 썰루프 추가. 자, 썰루프 추가 옵션. 이렇게 되어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 추가. 내비는 거의 다 추가하시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죠. 실외 실외 전부 다 깔끔한 차량. 이런 차를 왜 안 사세요? 이런 차. 1479만 킬로.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꼭 여기로 전화 좀 많이 주세요. 많이 많이. 그리고 차량 번호 뒷자리, 내 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도 정말 많이 많이 차량 소개하고 오늘도 아직 더 많이 업로드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